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삼성과 NC 모두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타선이 얼마나 터져주느냐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두 팀 합쳐 장단 24안타가 나왔던 타격전이었고 결국에는 중요할 때마다 손아섭 선수의 적시타가 나와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NC로 이적한 다음에 타점이 처음인데요. 지금 손아섭 선수가 15경기 만에 타점. 정말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타점 벌써 몇 개 한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뭐 개막 후에 5경기 또 안타가 없었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타점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손아섭 선수로 이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3회 말이 시작이 됐는데 1사 2루에서 손아섭 선수가 초구를 받아쳐서 유격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적시타를 치는 장면입니다. 이때 1대 0에서 2대 0으로 이제 도망가는 이 타점을 올렸고요. 몸쪽 깊숙한 곳인데 아주 잘 받아쳤어요. 그다음에 6회에 나와서 2사 3루에서 다시 손아섭 선수가 커브를 받아쳐서 유격수 앞에 이제 살짝 불규칙 바운드가 됐는데요. 이때도 타구는 굉장히 이제 빠르게 가면서 손아섭 선수가 오늘 지금 친 타점이 제역전, 중전 적시타인데 5대5에서 5대6으로 도망가는 결승타가 이제 돼버렸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즌이 시작하면서 5게임 무안타, 뭐 또 말씀드렸지만 15게임 타점이 없는 이 손아섭 선수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타점 그리고 밸런스 맞춰가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NC 다이노스가 오늘은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를 펼쳤는데요. 또 이적센 듀오인 박건우, 손아섭 그리고 돌아온 양의지 선수까지 4안타 6타점을 합작하면서 정말 귀중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NC 다이노스는 연패에서 벗어나게 되네요.